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클리오의 신상 틴트이죠 쉬폼 블러 틴트를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총 6가지 컬러가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제형과 색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쉬폼 블러 틴트는요 입술에 딱 발라보면요 왠지 그런 유분기가 쫙 빠진 생크림을 입술에 바르면 요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입자가 곱고 부드럽게 퍼지듯이 포근하게 바를 수 있는 제형인데요. 블러리하고요 되게 얇게 발리면서 고발색을 자랑하는 틴트입니다. 향기는 그 제티 우유, 그 우유에 태워먹는 제티 아시나요? 지금은 없으려나? 아무튼 그 제티 우유 중에서 딸기 우유 향이 나요. 한번 1호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호는요 피치 베베라는 컬러인데 이거예요. 이 컬러는 빛이 바랜 듯한 빈티지함이 살짝 느껴지는 피치 누드 컬러인데요. 피치 누드, 모브, 누디 핑크가 모두 느껴지는 컬러입니다. 이 1호 컬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대체로 틴트를 색을 라인업을 딱 짤 때 첫 번째 컬러들은 대체로 웜톤을 위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뭐 코랄 이런 색들이 딱 배치하게 되는데 이번 클리오 쉬폼 블러 틴트는요 1호부터 쿨톤을 위한 컬러로 딱 배치한 걸로 보아서 이번에는 쿨톤을 작정하고 챙겨주려고 하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이따가 쫙 색을 보여드리겠지만 1호부터 6호까지 쿨톤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들이 꽤 많더라고요. 다음으로는 2호 코랄 클레이인데요. 이 색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색입니다. 그라데이션 해서 발라도 예쁘고요. 플립으로 해서 발라도 예쁜데요. 그 쨍한 느낌은 쫙 빠진 부드러운 레드 코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3호는요 라즈베리 번이라는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그냥 빨간 레드라고 하기보다는 라즈베리처럼 조금은 딥한 레드 컬러를 느낄 수 있는 색인데요 이 컬러를 바를 때는요 뭔가 피부 상태가 좀 창백해진 상태에서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좀 더 어울리는 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예전에 뱀파이어 레드라는 색이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살짝 느껴지는 색이었습니다. 4호 올데이 로즈는요 모브기가 살짝 섞인 말린 장미 컬러인데요 제형도 부드럽고 발색도 진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따뜻한 로즈빛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컬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형이 쉬폰 제형인데다가 이런 말린 장미 컬러이다 보니까요 가을에 바르면 더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으로는요 핑크포그라는 색인데요 차분한 쿨한 핑크로 뮤트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이런 5호 같은 컬러가요 요즘 샵에 가면 입술 오버립 해주는데 사용 많이 하는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쿨톤 컬러라서 웜톤이 사용하면 좀 뜨지 않을까 싶은데도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오버립 할 때는 요런 컬러들로 이렇게 살짝 해주시더라고요. 요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은데 딱 요즘 컬러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색입니다. 마지막으로 6호 하트 포인트는요 회기가 살짝 들어간 톤 다운이 된 플럼 핑크인데요 진짜 쿨톤을 위한 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꿀조합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제가 꿀조합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웜톤이기 때문에 웜톤 꿀조합으로 발랐는데요. 4호를 베이스로 바른 다음에 3호를 입술 안쪽으로 톡톡톡 발라줬거든요. 근데 약간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컬러로 딱 이렇게 만들어져서 너무 예쁘고요. 쿨톤을 위한 꿀조합은요. 1호와 6호를 같이 사용하면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발색이 됩니다. 클리오 쉬폼 블러 틴트는요 밀착력이랑 지속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형이 워낙 부드럽고 밀착력 좋게 딱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입술을 바를 수 있는 제형이다 보니까 오 밀착력 좋은데 지속력 좋은데 라고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막 착색이 되고 그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블러셔로도 활용하셔도 너무 좋은데요 특히 좀 주의하셔야 하는 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호랑 6호는요 블러셔로 활용을 하면 살짝의 착색이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슨 코랄색으로 착색이 되고요 6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멍든 색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착색이 되기 때문에 블러셔로 활용할 때는 1호, 6호는 피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클리어 신상 틴트인 쉬폼 블러 틴트를 짧고 굵고 빠르게 이렇게 리뷰를 해오게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